아모이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의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이책 225페이지, 그 중간에 5, 내지 10념입니다. 내지 10념. 우리 글쎄, 설화득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홉까지 이제 끝났는데, 다섯 번째, 내지 10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만 부르면 극락왕생한다. 근데 목표는 이제 욕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지? 극락왕생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럼 극락 갈라하면 위하면 되겠노? 내지 10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만 부르면 방법이 있잖아, 그지? 내지 10념이다, 그지? 야, 오늘 공부 중요한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 극락 지금 연구를 하는 목표가 이제 극락 가기 위해서 우리 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상당히 좀잘 분석을 해놨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2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20페이지. 예,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짚고, 그래 넘어갑시다. 220페이지 밑에서, 예, 여섯째 줄. 야,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밌어요. 자,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우리가 극락가기를 발언하는 것은, 우리들이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래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발언하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에요. 어이, 내 마음인데 내가 있잖아. 그렇게 발언하고 내가 있잖아. 뭐 모든 걸 내가 결정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동안 알지 못하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왕생을 갖다 원하지만 정말 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 마음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걱정근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220페이지 위에서요. 이 역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한데, 그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일 자신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범부는 늘 남을 의심하지, 어찌 자신을 의심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 안 합니다. 남들 있잖아, 항상 있잖아, 뭐 불평하고 있잖아, 의심하고 그래 합니다. 범부를 만나면 범부를 의심하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의심하며,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의심하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의심합니다. 오직 자신만 믿으며, 잘나지도 못한 자신을 믿으며, 나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범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본래 범부의 그런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서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 갖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있잖아요. 축차 갑자기 그러면 딱 들어맞아 가지고 우리와 부처님은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겠지, 그냥? 부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게 됩니다. 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은 안 쉬운데 참. 자, 1은 의심이 없는 것이고 2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은 한 가지 마음이고 2는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불설 아미탕에서 일심불란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1이 흐트러지지 않고 2이면 흐트러지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죠? 1은 한 가지 마음, 오로지 남아미탈 염불만 하는 게 1이고, 일심불락까지 1이고, 자, 2는 하나, 두 가지 마음, 3은 하나, 더욱더 흐트러집니다. 세 가지 마음은 더 어지럽겠지. 이거 불렀다가, 저거 불렀다가, 뭐, 남아미탈 불렀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어서 두 가지 마음이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지, 그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원생심입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 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원생심 속에서 나와 부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피차를 갖다 구분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이며 부처님과 내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면 마구니가 그 속에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구니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마구니에 따라가지 부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법 그래요. 부처님이 그 고구 정령하게 하신 말씀 안 듣습니다. 그 이상하게 있잖아요. 뭐 밖에서 뭐
또 유혹 이거 좋다고 유혹하면 또 그것도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욕생하고 하라. 제발 한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했잖아.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내 말을 좀 제발 들어야 된다. 너희는 나의 불국토에 극락에 왕생해야 한다. 너희는 나구니에게 홀려서는 안 된다.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다른 말에 있잖아. 끄달리면 안 된다. 이 말은. 돌아오너라. 마구니의 고향에 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구니 고향이 이미 사바세계. 그거 있잖아. 내가 어제도 그 공부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아미타불 염불 하면 극락 간다고 그 뻔히 알면서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참 집에 보살이 아는데 아는 보살은 아는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뭐 수십 년 절에 다녔어요. 다니는 할머니한테 복도 많이 짓고 뭐 절에 뭐 시주를 갔다 뭐 1억을 했다 가더나 뭐라 가더나 뭐그 정도로 했는데 할머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연세도 이제 연만하시고 여행만 이제 오셨는데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가입시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한다 복을 내가 무슨 한다 뭐 크게 수행한 것도 없고 뭐 크게 복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극락 가겠노? 지뢰 있잖아. 그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만 받아가지고 뭐 동진 출가를 하는가 했잖아요. 뭐 다음 생에 뭐 좋은 집이 좀 태어나가지고 지금보다는 좀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있잖아요. 야, 참내 진짜 뭐 그거 들어보니까 내가 깝깝하더라고.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뭐너말 맞잖아. 사람은 바뀌가 돼. 그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받을 거면 5개 다 지켜야 되고 천상에 갈 거면 10선업 다 닦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욕생 아구로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갖다 확실히 하나 밝혀 주셨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지? 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목표 없이 크지 않은 육도윤회를 하면 목표가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뭐 죽으면 뭐 그만이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 95%가 아니고 막 95%는 막 그냥 그래 생각할 것 같고, 우리 불자들도 제가 볼 때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한 70%, 80% 이상은 내가 같이 싶어요. 아이고, 뭐, 그냥 간다 기도하다가 뭐 죽으면 뭐, 다음에 있잖아. 뭐, 사람 안 바뀌었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육도윤회를 하며 이리저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할 뿐이죠. 육도윤회 한단 말입니다. 지옥 갔다가 뭐. 아, 축생 갔다가, 뭐, 사람은 태어났다가, 뭐, 천상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생과 사를 거듭 만나 반복하며 마치 초목과 같습니다. 초목이 그렇잖아요. 뭐, 봄 되면 있잖아요. 새잎 나가지고 꽃 피고,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또 있잖아요. 입지고. 그렇습니다. 그지? 법장보살의 서원은, 아미타 부처님 되기 전에, 이제 법장보살의 서원은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갖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방 중생들아. 너희들의 유일한 출로는, 시방 중생들은 너희들의 유일한 출로,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유일한 목표가 바로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방 중생들아, 너희들의 유일한 출로, 이 육도윤회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목표가 바로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야, 이 목표는 시방 중생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법장보살께서 큰 서원을 갖다 세워서, 야, 너가 뭐안 된다. 너가 뭐, 그것을 있잖아. 뭐 하겠노? 하면서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있잖아. 누에가 자식을 갖다 가르치다. 야, 이것도 참, 큰 하나 가르침을 한다.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속 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애를 갖다 키운다든가, 돈벌이를 한다든가, 어떤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갖다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님은 아도 않게 하는데, 뭐,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이런 비유를 또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단은 누에가 씨를 토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늙은 누에는 나 재주가 있어서 뽕잎을 먹으면 나 고치 실을 갖다가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실은 나 가늘고 희고 매끌매끌하기도 합니다. 실을 토해서 자기 자신을 겹겹이 한다 쌓아놓고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 나 매우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있잖아요. 그 그물에 그물에 스스로 그물 갖다가 치가지고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 하는 짓들이 보면은 나 자기 스스로 이제 뭐 그물 만들어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는 자기 자신이 누에로서 반드시 이 솜씨, 이 비장의 능력을 갖다가 자녀, 거의 안 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안 나 생각했기에 늙은 누에가 어린 누에게 너희들은 누에로서 마땅히 실을 토해야 한다. 실 토하면 그 이제 누에 꼬치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뭐라는데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서 안 나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야 한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 밥이 되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결국, 자신을 꽁꽁 싸매고 나니까, 누에를 치는 사람이 마침, 그것을 주워서 늙은 누에와 어린 누에를 갖다 함께 끓는 물에 던져서 데워 죽이고는 자기의 실을 갖다가 손에 안 나, 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이것은 자신이 토한 실이 자기 자신을 해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신구의 삼업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스스로 있잖아요. 그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지장보살 본원경 있잖아요. 제 칠품 있잖아요. 칠품에 그거 보면 이익존만품에 보면 우리 시방 중생들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있잖아 모든 만나 행위가 죄업 아님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리 뭐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럽니다. 자,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바로 누에입니다. 사람이 누에하고 같은 단어 시제다 이 말입니다. 토해낸 탐진치 삼독의 실로서. 야, 이거 참, 비구도 얼마나 이리 우에 들었는 거 몰라. 스스로 있잖아, 이거 탐내고 있잖아, 화내고 있잖아, 어리석은 난다. 삼독의 실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삼계내. 욕개 새끼 무새끼 했잖아. 육도에 둘둘 감아서 하나 묶어 놓습니다. 여기서 한다 빠져나가, 못 나가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나의 집, 나의 옷. 재산, 명리,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이것이었나 바로 왔나 그들이 토해낸 고치실입니다. 뭐 재산하고 있잖아 그러면 명예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지위라든가 있잖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막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말이야 무슨 출가를 하고 무슨 염불을 해. 막 출가한 것도 없고 뭐 무슨 염불을 한단 말이야. 막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너희들은 마땅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고 남보다는 뛰어나게 살아야 돼. 남들하고는 좀 잘 살, 남들보다는 잘 살아야 돼.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일러주며 이렇게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뭐 여태까지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좀 우리가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심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르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염라대왕이 와서 그들을 전부 잡아다 지옥의 불가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야 참 고치가 있잖아요. 고치를 갖다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치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던져 넣는 것처럼 염라대왕이 와서 그들 전부 다 있잖아 욕심내고 탐내고 있잖아 어리석은 이 중생들을 전부 잡아다가 지옥의 가마 불가마 속에 있잖아 던져 넣는다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불쌍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 있지, 그래도. 따라서 아미다 부처님은 우리같이 자성자박한 중생들을 가입시 여겨서 너희들은 자신을 불가마 속에 내던지지 말고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해야 한다. 욕생하고 가라.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참 제발 너 탐진치 고치시라는데 걸려놓으면 너는 안 돼. 그래서 욕심하고 가라. 극락왕생 발언하라.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제 뭐 다른 목표, 뭐 다른 것과 염불해가 극락 오는 거 이런 목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뭐 무슨 목표입니까? 극락 왕생이 목표다, 그지? 더 이상 허리멍텅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몸이 아직 사화색이 있지만 우리의 근본 목적지는 이미 극락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우리의 본가, 본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락정토가 우리 원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화색에 와서 생고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인연 따라 상대해주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들과 맺은 인연들은 모두 전도되고 윤회하는 인연일 뿐이지만, 염불을 하면 우리가 불법을 가지고 그들과 나 불륜, 부처님 연을 갖다가 맺는 것이어서 장래에 쉽게 그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염불을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공부해서 막또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좀, 야, 내가 공부 좀 해봤는데, 너도 좀 염불 좀 해봐라고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게 중요합니다. 자, 오. 내지 심령,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앞서 말한 욕생 아국은 우리 목표, 극락 왕생의 목표다. 그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기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극락에 이제 태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어서 내지 심령은 방법입니다. 염불을 해야 되지. 그죠? 극락 왕생하는 데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뭐돈 벌고 있잖아. 뭐 보시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도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 만일 목표만 있고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허한 목표만 제시해 주시고는 이러한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을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표를 갖다 제시를 하면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 방법을 갖다가 또 가르쳐 줘야 되겠지. 예컨대 아무개야, 하늘의 저 별이야 나 매우 밝으니 어서 가라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방법을 일러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극락정토는 범부에게 있어서 어찌 하늘의 별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욱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있잖아요. 더 어려운 게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226페이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욕생하고 가라. 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 나의 극락국토에 왕생하라면 나 우리를 갖다 부르신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욕생 아국에 이어서 우리에게 내지 심념을 일러주셨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하려고 하면 왜 해야 되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해라 이 말이다. 그지? 아,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극락 왕생하는 건 간단해요. 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예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 싶다면, 나의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갖다 불러야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가장 간단해요. 자, 왕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발언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지 심령,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라.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면 나의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야, 효과는 어떨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 만약에 남아미타불을 염불했는데 한 사람이다 왕생할 수 없다 하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 불시정각했잖아요. 즉 이렇게 해서 왕생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서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왕생할 수 없다 하면 한다. 뭐 모르겠습니까?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왕생의 방법이 부처님 쪽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유효하지만, 만일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과 방법이라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생의 방법이 이거는 아미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딱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럼 그말 아닙니까? 자기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혼자 외딴 섬에 안나 있는데 주변은 온통 망망대해이고 화산이 곧 폭발하려 하고 작은 섬도 곧 침몰하려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그러난다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헬기를 몰고 와서 그를 갖다 구하려고 헬기로부터 줄 사다리를 갖다 내려주시는데, 그가 이 사다리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화산 폭발하려고 하는 폭발 지경이 있는데,
폭발하면 뭐 섬도 침몰하고 하는데, 뭐 이제 지금 사다리 그 헬기 왔으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돼. 그러나 그가 만일 나 헬기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설사 본인의 집의 사다리가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 팔짱이 있잖아. 팔짱, 팔짱 가면 180cm입니까? 한 장이 보통 30cm입니까? 330, 240인치. 240cm입니까? 야, 팔짱의 높이가 되더라도 올라간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내 이런 참 비유도 참 어떻게 이 비유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우리 개개인, 우리 지방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 헬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야.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지? 헬기에서 내려준 사다리가 뭐냐면 바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야, 참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사다리를 올라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바로 내지 십념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겁니다. 자기 집의 사다리는 뭐냐면 자기 집의 사다리 240cm나 되는 사다리는 갖가지 자평잡수와 나 유로의 재선을 갖다가 딱 닦는 걸 갖다 상징한다 이나 자평잡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 야, 참. 이 선임이는 비유를 어디서 이래도 가만 모르겠어. 자, 한번 봅시다. 왕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 그렇지. 극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100% 유효하고 절대 어떠한 착오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염불뿐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왕생하는,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 유효하고 절대 어떠한 착오도나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염불뿐입니다.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야,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속에 본래 있는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순정법과 같은 왕생 방법입니다.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가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18번 본래 서원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자평잡수를 갖다 회향하여 왕생하는 것은 모두 하나 제포장. 순정품이 아니다. 이 말이 재포장한 것이고, 가공을 거친 방법이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극락 갈수 있을지, 그 보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요, 뭐, 남아필 요번 100%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228페이지. 자, 넘어와서 한번. 마치 위에서 든 비유처럼, 염불은 비행기의 순정품 사다리와 같고, 순정품, 그 헬기에서 내려주는 사다리와 같아. 순정품 사다리인데, 기타 수행을 회향하여 다른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회향해가지고 극락 왕생을 구하는 방법은 자기 집에 있던 한 사다리를 옮겨서 억지로 위로 기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참 너무 있잖아. 그 허접한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도대사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불은 정토 왕생의 정정업이므로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이 왕생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자팽잡수여서 100명 중에 한 사람 한두 명도 드물고 1000명 중에 3명, 5명도 왕생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 우리 저번에 참 아미타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염불은 정토 왕생의 정정업이므로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이 왕생하고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열이면 열,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극락 왕생을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자팽잡수를 갖다 그 외의 것은 모두 하나 자팽잡수여서 100명 중에 한두 명도 드물고 1000명 중에 3명, 5명도 왕생하기 어렵다.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자, 부지심자, 자팽잡수를 닦는다든가 했잖아. 마음이 지극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했잖아.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그거 캐놨잖아요. 아니, 이게 참네. 자, 내지 십념의 내지는 일종의 포괄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표현이지 융통성이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자, 십념의 십자는 이따가 해석하겠습니다. 십념의 십자. 그, 또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다르니까, 그제? 자, 여기서 우리는 십념이란 총체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심념 가는 거는 나마미탑을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 부르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지 심념이란 아무튼 하나 모든 게 칭명념불로 기속된다는 거죠. 입으로 나마미탑을 염불 하면 됩니다. 여기 뭐 있잖아. 뭐 관상염불, 관상염불, 뭐 실상염불, 예. 이러면은 다른 종이 처음부터 반발 주가 나나? 우리가 등도 정말 예쁘면 그랬구만. 너무 이렇게 강요해보면. 이거 저 이것도 아, 이것도 세화머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세화 부처님 말씀 그러면 단수 안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순종해야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자 한 번 더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념이란 나, 심념 내지 심념했잖아요. 남아미 열 번만 부른다는 게 총체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 육자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막 그것은 뭐래 머리 아프게 했잖아요. 막 번뇌 망상이 없이 있잖아요. 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염불 삼매가 되고 그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지 심념이란 모든 게 칭명 염불 입으로 염불을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번뇌 망상 그 신경 쓸 거 없이 자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한번이다 내지 누구든지 염불을 하면 된다. 내지 심념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시방 중생들에게 주신 왕생의 방법인 이상 틀림없이 시방 중생들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이둔 함수겠잖아. 영리하든 둔하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거 예를 들어놨어요. 내지 남자나 여자나 출가자나 재가자나 선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예 평상시나 했잖아. 아니면 임종할 때나 예, 누구든지 안나 당신의 신분, 근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염불은 모두 안나 내지의 염불입니다. 자, 내직하는 건 꼭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남자나 여자나 출가자나 재가자나 선인,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평상시나 딱 임종할 때라든지 누구든지 당신의 신분이라든가 근기라든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염불은 모두 안나 내지의 염불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이것도 딱 구분을 또 해놨어요. 자. 내지 노동을 하든 일을 하든 일할 때도 염불은 가능하잖아요. 일을 하든 내지 농사 일을 하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내지 관리든지 길을 걷든 차를 갖다가 타든 운전을 하든 당신이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이든 한다 간에 모두 한다. 남아미타불을 갖다 칭념 입으로 남아미타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으로도 하면 되는데 염불로 하면 되니까 이 역시 한다 내지 심념의 염불입니다. 자. 그런 게 뭐,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 지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기 해놨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지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칭념할 수,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내지라 부릅니다. 반드시 아침에 한다, 염불해야 한다든가, 밤에 염불해야 한다든가 하는 한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나 본래부터 숨쉬는 사이에 있고 우리의 수명은 무상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한테 염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참 네,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뭐 우리 수명은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무상하지 그죠? 자 어디든지 자 장소 지금 뭐 시간이고 어디, 장소가 예예 해놨습니다. 자. 자, 법당이든지, 글가든지, 야외든지, 방 안에든지, 화장실도 나옵니다. 화장실 등 안 나. 깨끗하고 더럽고 거를 따지지 않고, 모두 염불할 수 있고, 모두 마땅히 염불해야 합니다. 이거 뭐 화장실은, 이 성서는 나 육장력으로 화장실 가서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에 만약에 있잖아. 화장실에 만약에 뭐, 대변 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그런 데서 하면 그 장소가 있잖아. 더러운 장소가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는 한때가. 이 역시 내재의 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본래부터 방방곡곡을 두루 비추시고 우리 염불 중생 동안 죽을 장소를 갖다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있잖아. 뭐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데 죽을 장소도 있잖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말에. 예컨대 그날 어느 연우님이 말한 것처럼 한 노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비가 있어가지고 며칠째 변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변을 보려고 한다 힘을 주게 되었는데 힘을 주자 내 혈관이 안나 파열되어 안나 혼수 상태에 빠지고는 곧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화장실에서 염불을 할 수 없다면
화장실에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나. 그럼 유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은 더러웠었는데 염불을 하면 안 돼요. 만일 더러운 걸 갖다가 말한다면 이 세계 전체가 다 더럽습니다. 이 세계 전체가 더럽지. 그 예토로 가잖아요. 더러운 나는 더러운 땅이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더럽지 않은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예토니까요. 더러운 땅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토에서 염불을 할 수 없다면 극락세계 가야만 한다 염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럼 끝입니다. 이건 깨끗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나 조건 다 따져버리면 염불할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예토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칙념하라는 것이 바로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입니다. 예토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약간 깨끗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결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염불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거 뭐 자리, 장소, 시간 그거 다 따지고 하면 염불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아무튼 우리의 염불을 방해하는 일이든 어떤 인연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모두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거 뭐 있잖아요. 뭐 장소가 어떻고 있잖아. 뭐 시간이 어떻고 이런 거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따지면 어느 천년에 그 염불을 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배제하고 막 주차장창 있잖아. 남한테 염불만 하면 되면 화장실이든 어디든 간에 뭐 시장 바닥이든 간에 있잖아. 염불은 염념상속하는 것이 바른 뜻입니다. 염념사목속 있잖아요. 생각 우리가 저 화두 있잖아요.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화두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나는 염불을 안 해도 속으로 있잖아. 나는 죽어도 나 다음 세상에 나 극락 갈 거야. 그 자체가 염불입니다. 그지? 입으로 염불 안 해도 나는 막 예. 아, 그, 예, 이런 생각 가지면 있잖아요. 그게 정적의 업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막 속에, 마음속에 있잖아요. 염불 놓치지 않으면 그게 정적의 업. 그거 염불하는 거다. 염념상송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럼 1교시 공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